온 가족이 할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도깨비들과 함께 모험을 하는 게임을 만들자. 고스트바스터즈 어렸을 때 너무 인상 깊게 봐서 평생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오마주들을 잘해보고 오픈월드 액션 게임들에 대해서 잘 조화를 한번 이뤄내면은 좀 색다른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사실 도깨비라는 게임을 처음 만들 때 저도 아빠거든요. 아빠로서 이 아이랑 같이 할수 있는 게임 없을까? 같이 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러한 동기로 출발한 게이 도깨비란 게임이고, 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도깨비를 수집을 하면서 각각의 그 이벤트들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성 넘치는 도깨비들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이 주된 스토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찰했고 이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모습보다는 되게 친숙한 이미지를 넣고 싶었고, 가상 세계에서의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현실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메타버스적인 요소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여러 곳에서 넣으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투 장면은 펄어비스의 액션 스타일을 담으면서도 보다 좀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움직임으로 자유롭게 싸우면서도 약간 과장된 재밌는 표현들 그리고 도깨비들과 함께 적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전투가 가지고 있는 액션의 느낌과 그 자체만으로도 재밌게 웃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도깨비를 만나고 수집하게 됩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도깨비에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고유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며 도깨비를 획득하게 됩니다. 마을뿐 아니라 오픈월드 곳곳에서 도깨비와 관련된 힌트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찾고 새로운 도깨비를 만나는 과정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릴 때 생각했던 꿈을 꾸는데 날아다녔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늘을 날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이동한다거나 슈퍼맨처럼 행동한다거나 그런 상상 속의 움직임을 실제로 게임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깨비를 개발하면서 어느 날 도깨비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아 내가 도깨비 세상에 들어갔구나. 저희가 게임을 나중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유저분들께서 아 내가 도깨비 세상에 들어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 도깨비들과 함께 친구처럼 다양한 모험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최고의 게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 게임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험이 한가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신나는 게임이 될 겁니다.